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광주와 부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이인수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네, 광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광주의 명소로 꼽혔던 관광형 전통시장들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가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가게가 늘며 시장은 특색을 잃어버렸고 그나마 찾던 관광객은 더 줄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관광지로 주목받은 1923 송정역 시장입니다. 지난 2016년 개장 이후 광주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현재는 상점 80여 곳 중 15곳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임대를 내놨습니다. 옛날에는 잘 되었었는데 코로나 오면서부터 이 시장을 못 살리고 광주로. 전통 시장의 개성을 살리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프랜차이즈 입점을 받지 않기로 했지만 상권이 무너지면서 이런 기준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보자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너무나 안 들어오니까 아무도 장사를 해보려고들 안 해 지금. 방문객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합니다. 좀 휑한 게 조금 그 전이랑 좀 비교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이면 주말 야시장이 열리면서 사람들로 북적이던 대인예술시장도 활기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로 야시장은 중단됐고 전시 공연 등 예술 공간과 창업 점포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야시장을 운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에 반면에서 저희가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를 확대하긴 했었는데 분명히 돌아오는 야시장 프로젝트가 기억될 수 있는 방식을 좀 더 고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 등 일회성 지원보다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손님한테 다가가는 라이브 커머스식으로 해서 밥상에 놓이게끔 해주는 역할들, 뭐 유튜버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하는 것도 크고요. 집에서 느껴보게끔 한다는 것들이 오히려 크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주요 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전통시장들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회복하기 힘든 위기에 내몰린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KBC 이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